최근에 최혁 씨하고 근 씨하고 한판 뜬다는 걸 봤어요, 제가. 그 최혁 씨하고 근 씨하고 싸워서 이기는 분하고 저하고 싸울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. 제가 봐드릴게요. 이 새끼가, 이씨. 지금 여기 우리 초딩들도 하나 패려고 생각 중이야. 초딩 6학년이랑도 한판 뜨려고 하고 중딩 1학년도 한판 뜰놈 있어요. 그러니까 저랑 맞짱 뜰수 있는 초딩이나 중딩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재혁 씨, 근 씨, 두분 중에 이기는 사람은 나랑 한판 떠야 돼. 안 봐줘 내가. 왜냐면 나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긴 사람들 저랑 한판뜰 테니까 도전할게요. 아무나 이기세요, 아무나. 재혁 씨가 누구예요? 구재혁 씨라고 있어요. 구재혁 씨. 그 다음에 근 씨, 이근, 이근. 이근 씨하고 구재혁 씨인데 둘이 맞짱 떠서 이기는 분이 나랑 뜨는 걸로 한판 합시다, 여러분들. 지금 나 초딩 팰 거거든, 조만간. 이건 대위요? 초딩 패고 중딩 1학년도 패고 중3은 내가 싸우면 질수 있으니까 안 싸울 건데 중1까지는 이겨. 그 다음에 여기 용인대 SK 태권도 맞짱 한번 뜨러 갈 테니까 기다리시고. 용인대 SK 태권도 맞짱 한번 뜨러 갈 테니까 도장 깨기 갈 거예요, 도장 깨기. 기다리시고. 그렇습니다. 아, 영상 찍는 것도 힘드네. 놓고 찍어야 되겠다. 진작 이렇게 할 걸. 아, 잘못 났다. 죄송해요. 그래서 일단은 근 씨하고 재혁 씨하고 맞짱 떠서 이기는 분이 나랑 한판 뜨는 걸로 하고, 거기 이기고 나면 제가 용인대 SK 태권도로다가 도장 깨기 하러 간다는 거 전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켰습니다. 그렇죠. 그 다음에는 다 끝나고 나면 초딩 6학년이랑 한명 맞짱 뜨고, 중딩 1학년도 한번 맞짱 떠서 이 새끼 하나 패 죽여놓고,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도 이제 인기 유튜버로서 다시 한번 새 삶을 살려고 합니다.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홀리핑퐁맨, 표범처럼 날아가, 말벌처럼 쏜다는 그 누구냐? 뭐지 이거? 자, 끊을게요. 구독하고, 좋아요하고, 알라뷰하고. 감사합니다.